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제 주말이라서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주말 아닙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자, 먼저 해외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78%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13% 하락, 그 다음에 반도체 1.10% 하락, 그리고 독일 0.60% 하락, 유럽 영국, 프랑스, 프랑스가 가장 좀 견조하게 보이고요. 미국과 유럽이 전일 하락했습니다. 자, 아시아권의 상해종합은 플러스권이고요. 0.14, 니케이, 한국 등등 어저께 좀 하락했었죠. 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 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타결 잘 될 것이라는 그 약발 좀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전일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GDP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등등등등. 왜 금리를 동결하겠느냐, 경기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동결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입니까? 그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유럽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도 데미지 있습니다. 야간 시장에서 하락했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럼 하죠. 마이너스 0.54%. 그죠?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379계약 매도했고요. 푸드 옵션이 35% 상승. 콜 옵션이 33% 하락 마감. 자, 이제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최근에 닥터K가 채팅방에는 날려드렸고 했습니다만, 외국인 코스피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유지하다가 장막판 동시효과 이럴 때 그냥 확 사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저는 추가로 밑으로 확 밀어버리면 본인들도 사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에 많이 사들어왔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데미지가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키고 싶은 선 정도는 지키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건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현재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04 그리고 퍼센트, 나스닥 선물 0.07% 상승 중인데요. 큰 의미 없겠다. 장중에 낙폭 마이너스 많이 나고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기름값 그만 하고요. 그 다음에 금값이 대체적으로 주가하고 반비례 하는데 이번에 이제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확 밀립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 특히 우리나라 참여자들이 상당히 지금 좀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한 쇼크가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 지수로 따져보면 큰 폭 아닌데, 그죠? 지수로 보면 큰 폭이 아닌데, 남북 경협에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렇고 많이 투자가 좀 돼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데미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환율도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아직까지 뭐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다시요. 지금 뭐 하는가 하면요, 채팅방에 날려드리는 겁니다. 유료 채팅방 닥터K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유료 들어오시기 전에 무료 경험하고 싶으시면 밑에 방송 안내 보면 닥터K에게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지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확률인지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요. 한번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부진 아니면
확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외국인이 앤드 기관이 지금 상방으로 강하게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자, 이 지수가 121과 60일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134 정도 라인, 여기가 돌파된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한 번 더 통하고 빠져도 여기에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반등 나와도 20일 권역인 2200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지수 반등 나올 때 상황을 봐서 20일권에서 힘없이 밀린다든지, 아니면 현대건설에 지금 마이너스 폭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뭐 마이너스 난 건 숨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숨겨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100% 수익 나는 트레이더는 이 세상에 전 세계를 돌아봐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못 냅니다. 100% 수익. 다만 손실폭은 작게, 수익은 길게 잘 끌고 가는,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100억이었거든요. 지난, 그러니까 수요일은. 그죠? 전일도 마이너스 폭 제법 있었는데 이걸 다 그냥 플러스권으로 돌려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희한하다 그랬습니다. 채팅방에. 그것은 밑으로 완전 세게 조지기는 싫고, 장중에 특히 선물로 이 보십시오. 선물로 커버해주고 있거든요. 밑으로 확 제껴버리면 되지. 안 좋으면 왜 선물로 받아줍니까? 밑으로 너무 세게 던져버리면 안 된다. 뭐 때문에? 자기들도 사들어온 거 있다. 그래서 서서히 속도 조절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장 시작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여기서 살 수 있다는데 올라가고 있고요. 대웅제약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손절했습니다. 대웅제약이 조심해야 돼. JJ 신세계 플러스권이고요. 현대건설 참 지지부진합니다. GS건설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정도 아닙니다. 자, 사람이 빈자리가 생기면 그 사람의 그 고마움을 아는 겁니다. 우리 방에 팀K 리포터 레이첼이 있거든요. 묵묵하게 본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묵묵하게 저를 도와줬어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받아 적어줬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 아는데 참 고맙게 생각한다. 레이첼아, 땡큐!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대로 본인 꿈 이뤄. 땡큐. 자, 신세계 반등합니다. 신세계 목표치 있어요. 신세계는 지금 플러스권일 겁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죠? 28만 한 6천원, 7천원권 정도가 그 위에서 좀 더 추가한 사람 모르겠으나 하여튼 마이너스 아니에요. 신세계는 32만권까지 바라볼 거고. 야, 현대건설 또 밀리네. 참. 건설주가 좀 문제는 문제예요. 삼성전자 낙폭 확 줄입니다. 플러스권 전환할 것처럼 보이고요. JJ는 대용제약 조심하고. LG생활건강 잘 갑니다.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올라가요. 자, 신세계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좀 살자. 참. 진희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힐링님, 셀트리온님, 무성님, 세상망사님, 솔라무님 다 반갑습니다. 자, 47분 보고 계신데 요즘 방송 잘 안하죠? 좋아요 개수하고 싫어요 개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싫어요 개수 열몇 개씩 달리는데 그죠? 그죠? 좋아요 14개, 싫어요 14개. 방송 많이 하고 싶은 생각 안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닥터케이가 힘이 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구차하게 좋아요 눌러라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기 싫어요. 야, 싫어요 누르는 애들아, 작정 성공한 거 아니야? No problem. No다 no.
형이 컨디션 조절하는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을 필요 뭐 있어? 응? 그게 내가 하기 싫어서 안한거 같니? 멍충아? 아니다. 방송 질러 피고 내 입에서 좋은 이야기만 나가야 듣는 분들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컨디션 조절하는 거다. 너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 자, 현재 기간 외국인 소폭이나마 코스피 외국인 1억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양대 메이저들 일단 플러스권 들어왔는데요.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요. 야, 전일 이거 보고 참 기겁을 했습니다. 그냥 꽂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선물을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도 아닌 저는 수시로 보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참 씁쓸해요. 그게 어디 위치인지 잘 보이지도 않네. 어쨌든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오늘 17억 35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형들 좀올좀 가서 사자. 응? 또 반대로 하잖아, 그죠? 현물 사주니까 선물 살짝 던지면서, 그죠? 같이 좀 사주면 좋은데. 프로그램 매도 넣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저께 보셨습니까? 붕 왔다 갔다 하는 거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그만큼 변동성 심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변동성.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변동성 심한 구간이다. 북미 간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 심하다. 자, 신세계 괜찮고요. 야, 현대건설, 지하건설. 삼성전자 양호. 셀트리온 어디 뭐 날라갑니까? 셀트리온 강성 주주 여러분들, 닥터 K 티스하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셀트리온 어디 많이 날라갔어요? 닥터 K가 제시한 이야기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60일 인근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 하는데, 그죠? 됐고요. 자, 어느 권역 하나 빨간 권역이 잘안 보입니다. 다 팔아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반반입니다. 반반. 여기 있는 거 괜찮다 하는 쪽은 빨간 거 들어옵니다. 그죠? 그랬습니다. 보면 신라젠, HLB, HLB 생명과학, 코롬 티슈진까지는 관심 있습니다. 여기 권역, 아이고 아이고. 여기 권역은 비교적 양호. 이 셀트리온 삼형제 추세상 별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소차가 오늘 좀 강세 보이고요. 남북 경협 또 약세입니다. 좋을 게 있겠습니까? 미사일 발사대 다시 정비한다 해서 샀는데 참. 자, 중국 소비 관련도 신세계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 그동안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네요. LG생활건강, 그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오류도 있고요. 어느 섹터 하나 강한 섹터 안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신규 접근 금지. 종목 신규 접근 금지하십시오.
참 거시기 하네요. 자, 지금 현재 바이어가 주도주 역할을 좀 하면서 치고 가다가 이제 지수가 밀리니까 같이 좀 주춤하고 있고요. 북한 관련 북한이 좀 북한이란다. 중국 관련 중국이 좀 살아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관련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재, 그다음에 면세점, 호텔,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그쪽으로 매수세 몰리고 있는 게 보이고 LG생활건강이 이렇게 돌파 이후에 여기 권역 그죠? 살수 있는 권역에다 딱 사! 이야기 날려드렸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신세계 돌파 이후에 눌림목 적당히 주고 있으니까 32만원권까지 노릴 겁니다. 물론 30만 4천원권이 단기 저항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시장의 매수세가 이쪽으로 좀 몰린다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30만 6천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먹고 눌려주고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32만 건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텐데 상황 한번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해보죠. 야, 참 건설 좀 많이 뺀다. 그런데 전일 그죠? 전일 현대건설 또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여기 5만 천원권 진짜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서 무너졌으면 반등하다가 확더 무너져야 되는 것인데 무너져 스트레이트로 4, 5일 무너졌다가 대번 여기 위로 올라왔거든요. 물론 남북 경협이라든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은봉 이렇게 세게 밀리고 점점 은봉이 크게 뚝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슬슬슬슬 약화는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급이 빠져나갔느냐? No.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반등 나왔을 때 적절하게 잘 대처하겠다. 그 전략은 변함없어요. 아직 안 던집니다. 외국계 오늘은 그냥 그만하네요. 여기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 권역은 지켜줘야 될 권역이다. 현대건설, GS건설. 자, 하루 이틀,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들어왔는데, 여기서 오늘 저점 안 깨야 돼요. 더 이상 저점 깨기보다는 적어도 전저점 있죠. 4만원대 안 깨야 돼요. 4만원대 안 깨고 적당히 아래 윗꼬리 달고 그냥 적당히 수습하고 다음 주에 반등 시도 나와줘야만 주가 반등 노려볼 수 있는데 기관 예금 쌍꺼리 들어왔네. 안 던져요. 이것도 오늘도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던져요. 무조건 물려서 안 던지는 거 아닙니다. 반등 나오면 던질 거예요. 수익 내고자 하는 생각 없어요. 반등 나올 때 던질 겁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건 모르겠고. 지금 안 보여요. 모니터. 자, 여기 기관외국인 어제 쌍끌이 들어왔어요. 안 던집니다. 충전기 들고 간댔어요,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번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차와 똑같은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홀딩합니다. 안 던져요. 이건 중장기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 기관도 매수 직접 들어와. 그죠? 반등, 지수 반등 나오면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고는 안 되거든요. 무료에 계신 분들, 제가 너무 자세하게 날려드리니까 유료로 안 들어오시는 겁니까? 딱딱해, 얄팍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죠? 지금 상황 좀 어느 정도 해결되시면 들어와서 같이 하십시오. 회비 아깝지 않게 분명히 딱딱해 해드릴 겁니다. 얄팍하기 싫어서 완전 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완전 수도 해버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뭐 그렇지 않는다면 저도 이제 생각 좀 달리 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외국인 수급 상황 아직까지 나쁜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홀딩 할 겁니다. 홀딩 할 거고 셀트리온 삼행지 한번 볼게요. 좋아 보이십니까? 20일, 60일 저항권에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못 넘어간다. 여기 넘어가고 눌려주는 22만원 와야 된다 했는데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관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기관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역배열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어요. 배열이 역배열, 셀트리온 삼행제 역배열에서 못 벗어납니다. 추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추세가 무섭다고요. 상승 추세 갈 때는 끝내주게 상승 추세 갑니다. 무너졌잖아요. 하락 추세 돌아섰거든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 돌아섰어요. 하락 추세 돌려내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못 돌아섭니다. 점처럼 못 돌아서요. 못 돌아서라고 제가 기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추세와 지지와 저항입니다. 삼각 수렴에 가깝게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위로 터져야 좋은데 위로 터져도 여기 저항권 한글하면 경상도니까 저항권 신나게 남아있어요. 밑으로 쳐지죠? 좁이 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좁이 이야기하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 확실하다.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야. 신세계. 야, 그래도 다행이야. 3% 가지.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 섹터에 어느 섹터로 순환매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다. 인정된다. 추석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야. 건설주 하나 이번에 물렸지. 어디 그렇게 많이 물려왔습니까? 섹터별로 순환매 들어오는 걸 잘 잡아낸다고요. 닥터케이가. 왜 신세계 해필 또 LG생활건강 이것만 갑니까? 지수는 빠지는데 그거 한번 잘 공부해 보십시오. 닥터케이 강점이에요. 순환매 포착을 잘해요. 어느 쪽으로 순환매가 딱 들어오는가, 매수세가 어디로 들어오는가를 잘 포착해내는 게 제 특기예요. 지지장, 지지장 선별하는 거 하고요. 유독 강합니다. 유독 강해. 그런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논리로 그렇게 잡아내는가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죠. 1번 누르라니까 2명 눌러. 힐링님 따로 안 눌러도 돼요. 장갑 끼고 있다 벗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힐링님은 마음속으로 다 누르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신세계 3.5% 갑니다. 가면 돼요. 조금 까지고 있다 이겁니까? 현대건설하고 좀 까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안창재지. 얼마에 들어갔냐? 재석아, 얼마? 매수가 얼마? 딜레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지니님, I love you.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초네. 7초 딜레이 있네. 재수가 귀로 듣고 있냐? 어쩌냐? 귀로 들으면서 채팅 날려. 2760원. 잠깐만. 자, LG 생활용어 잘 가고요. 자, 신세계 잘 가요. 저안 던집니다. 안 던져. 더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빨리 반등하면 되고. 야, GS건설 돌아가면서 애미기네. 그죠? 자, 웃어야 될지. 운다고 달라집니까? 꿋꿋하게 잘 버텨내요. 꿋꿋하게. 아시겠죠? 삼성전자. 반등하면 되고. 시장, 마이너스 0.5. 퍼센트 하락.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0.2. 자, 기관, 아, 외국인 소폭 매수해주고 선물 던져주고 있고, 전이라고 반대 상황이죠. 일단 들어오니까 다행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로 살, 자, 전환했습니다. 일단 다행. 프로그램 매수세 지속돼야 돼. 이거 빠지면 안 돼. 바쁘다. 아, 프로그램 매수세 전환. 바빠. 바쁘다, 바빠. 자, 이제 재석이 거 이야기해줘야지. 2760원, 2760원. 아까 물타기 했다. 이거 뭐 좋아 보이냐, 재석아? 60일 닭돼지가 있고 올라가 봤자 여기 아니냐.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쁘니까 됐고. 아까 물타기 했다. 뭐 이런 데서 물타기 애가 빠져나온 모양인데, 매수 타이밍 별로다, 재석아. 재석이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그널 주면 2760원. 야. 여기 2770원 깨면, 잠깐만. 2777원 깨면, 2770 깨면 매도. 별로 좋은 자리 아니니까. 전략 매도. 모양이 안 좋아, 모양이. 사는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너 2000원짜리 맨날 그런 거 사냐, 재수가. 응? 여기 딱 깨지면 던지라고. 여기 위에 저항 다 있고 한데 뭐 어디서 샀냐 도대체. 여기 깨졌는데 별로 좋냐? 재석아, 응? 내일 형 만나러 오기로 했지. 좀 맞자. 맞아야 돼. 재석아. 레이첼, 땡큐. I love you. 어? 레이첼, 공부 열심히 해. 전혀 주저하지만 미안해 생각 하나도 없어. 알겠지? 그동안 수고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어제 눈물 좀 흘렸다. 미쳤어 나 아무래도. 어? 아휴 참 큰일이야. 마음 내 갱년기인가? 참. 그냥 만나고 이별하고 그런 게 당연한 건데 그냥 이별이란 단어가 너무 이상해 좀 싫어. 레이첼 화이팅! 아, 지금도 눈물 난다. 눈물 흘리면서 분석한다? 미친 거 아니야?
자, 시장 더 처지면 곤란해요. 2134, 오, 여기 라인 20일, 아니, 120일, 60일 지지권이고, 여기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여기는 돌파. 저항권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한 번 더 막혔는데 올라탔잖아요.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게 지지 저항입니다. 그래서 안 던지는 것도 있어요. 신나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여기서 던지고 난 다음에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반등 나올 때 던진다고요. 그죠? 그럼 미리 던지지. 발표를 하는 걸 봤었어야 했기 때문에 2시 이후에 발표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낙폭 나오는 거 보면서도 못 던졌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 그나마 현대건설이라서 그나마 낙폭 다른 경협주보다는 작지만 데미지 상당히 있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끝 아닙니다. 끝 아니고요. 손실 볼 수도 있고 수익 볼 수도 있는데 손실 봤을 때 잘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나머지 찬찬히 만회해 나가면 됩니다. 레이첼아, 시험 걸려가지고 부산으로 와라. 진짜로 농담 아니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저에 있잖아, 그지? 난 열심히 하는 사람 좋거든. 열심히 하잖아. 공부도 열심히 하려 하고 주식도 열심히 하려 하고. 응? 나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 신세계 5% 갑니다. 4.4%. 하나도 즐겁지가 않네요. 그죠? 그러나 맹탕 다 꼬라박진 않는다. 똥손 아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봐왔겠지만 똥손이었으면 돈 내고 방송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울먹이고 한다고 나약한 인간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약해서 울먹이는 게 아니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닥터케이는 가수 출신이거든요. 헤어짐이 슬프고 아쉽고 하면 눈물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하면 환호 지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특히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감정 표현에 인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정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뮤지션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울컥울컥 하는 거지. 뭐 힘들어서 우냐? 아유 병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니까 생각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곱하기 100배 더 힘든 것도 잘 이겨냈습니다. 저는 야 그래도 신세계라도 가서 다행이야. 그죠? 근데 저를 믿어요. 저는 제 확률을 믿어요. 80% 이상 된다는 확률을 믿어요. 현대건설, GS건설만 잘 빠져나오면 그죠?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십시오. 라이딩아, 귀에는 잘 꽂고 있지? 내가 가능한 한 자세하게 날려줄 텐데, 그죠?
그자니까 너무 경상도네. 레이첼이가 그동안 얼마 수고해줬는지 우리가 알겠지, 그지? 잘 듣고 있다. 채팅방에 영 남겨봐. 귀로 꽂고 듣고 있을 테니까 뭐, 그지? 듣고 있잖아. 근데 문자로 또 이렇게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지? 컨테이너 나르고 있대. 아이고. 별거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이야기할게요. 대웅제약이 다시 또 반등은 오네. 야, 이거 참 흔들림 심해. 시장 한번 체크하고 양봉 넣었어요. 이러면 돼요. 여기 지지하면 돼요. 지지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봉 빡세우면 돼요. 외국인들 일단 오늘은 들어오고 있어. 소폭이지만 여기 안 깨면 됩니다. 2135 여기 쳐놨죠. 죄송합니다. 여기 빨간불 나와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돼요. 딱 쳐놨습니다. 동그라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권역 지켜내야 돼요. 가능한 한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 이제 이어폰 꽂고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어폰 못 꽂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그렇죠. 그래도 중요한 거다 날려주니까 뭐또 며칠 적응되면 또될 테니까. 일단 외국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돼서 다행이고 프로그램 매수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단 코스닥도 플러스, 그러니까 빨간불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0.13% 플러스고요. 코스피 마이너스 0.37% 하락 중입니다. 자, 여기 올려와야 돼요. 선물도 땡겨주고 있습니다. 양호 풋옵션 개인이 14억 있죠. 한 100억 함 사줘라. 응? 풋옵션 개인아 100억 사주라고. 30억, 40억, 50억 안 줄이고 늘어나죠. 지수 반등합니다. 하나 체크리스트입니다. 100억을 살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여기 잘안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개인이 콜옵션 많이 샀거든요. 선물옵션 만기일 다음 주입니다. 지금 풋옵션 슬 사들어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50억, 70억, 100억으로 늘어나면 땡큐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큰 전광판 한번 보죠. 자, IT 전기전자도 이제 조금 하락하던 폭 조금 멈추려는 소강 상태 조금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 플러스고 조선주가 낙폭 있고요. 조선주가 안 좋아진 지는 좀 오래됐으니까 말을 안 합니다. 별로. 중국 화장품 관련 여기 뻘겋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 신세계. 그죠? 손가락만 빨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적당히 반등하면 별 무리 없고요. 신세계에서 좀 플러스 챙기고 나오고 그 다음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전략 현대건설 GS건설 엎어친다 라는 전략보다는 신규 종목 찾아내서 그쪽으로 손실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 다르죠? 여러분들 여기 엎어칠 거 아닙니까? 손실 난데 안 그래요. 그렇게 안할 가능성 높아요. 할 수도 있는데 상황 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할 가능성 높아요. 여기 지금 안 그래도 GS건설 현대건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같이 엎어버리면 별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호재성 바람 넣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다른 종목군 제약바이오 쪽으로 접근을 하든 다른 종목군으로 신규 진입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제약바이오 대본에 뻘건불로 돌려내면서 빠르게 반등하네요. 야, 제약바이오가 강세 업종 맞긴 맞아요.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위치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아니고 그만한 위치라서 그렇고 단기간 좀 올랐던 폭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서 그렇지 제약바이오 나쁜 쪽 아닙니다. 지금 주도주는 제약바이오 맞아요. 말 바꾼 적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수소차 괜찮네요. 남북경협도 빨간불 오래간만에 들어옵니다. 아마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봉합하려는 그죠? 그 시도 나오고 하면 호재성 뉴스 한번 나오고 하면 좀 반등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 보시면 되겠네요. 야, 이게 그죠? 지금 돈 갈 때가 중국 관련하고 바이오 쪽이거든요. 돈 들어올 때가 마땅한 데가 없어. 여기가 딱 들어올 만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 자리 괜찮아 보인다. 제가 동그라미 집을게요. 이 자리에 매수할 만한 것 같다. 1번 아니야. 매수할 만한 자리 아닌 것 같은데 2번 한번 눌러보세요. 동그라미 여기 매수할 만한 자리인 것 같다 아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아침 방송도 안 하는 경우 생깁니다. 농담 아니에요. 저 유료방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채팅방이지 유료 채팅방이지 유료 방송방 아닙니다. 참여 없고 하면 안 합니다. 방송 저 뒤끝 좀 있는 남자예요. 혼자서 나불나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가 말해라 한다고 내가 해야 돼? 그래 생각하시면 하지 말던가. 딱 유료 회원만 딱 모시고 비밀번호 딱 걸어가지고 그분만 하고 딱 할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아, 커피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옛날엔 닥터케이 팬이라고 올려주실 때 올려 닉네임 해줬을 때는 부르기도 참 좋았는데 이제 커피 빵 밴드 이렇게 부르려니까 좀 힘드네. 이왕 닥터케이 팬인 거 제가 다 알았는데 생각해 보시고 바꿔주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 쉽게 안 던져요. 그래서 주도주 군이기 때문에 뭐 예전 같으면 던지고 여기 사놓고 할 텐데 안 할랍니다. 그렇게 더더욱 할랍니다. 마더 H 반갑습니다. 참 사주려면 외국인들 좀 세게 사주지. 그래도 안 던지는 게 어디야, 그죠? 여러분 많이 놀랬죠 어저께 밤 보고. 저도 참 새벽에 많이 깨면서 밤에 좀 짜증났어요. 많이 빠졌거든요. 0.8 가까이 0.1 빠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우리나라 쪽으로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개인이 풋옵션 그래도 16억 작은 규모인데 16억 들어 선물 매도 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오늘 신규 매도인지 전일 뭐 넘어왔는데 손절 물량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미결제 약정 이런 거 보면 조금 추론 가능하겠으나 그걸로 별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싶지 않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이 빠지고 했으니까 심리가 대중의 심리가 와 또 빠졌네 밑으로 빠지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쏠리면 많이 쏠릴수록 지수는 반등합니다. 아시겠죠? 개인이 풋옵션 자꾸 더 느리고 선물 매도세 계속 강화해 나가면요 지수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안 빠져요. 외국인 그렇게
며칠 동안 팔아 제끼더니 그래도 찔끔이라도 플러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틀 동안에 그러한 행태를 보여줬어요. 야, 한국 완전 던지는 거 아니다. 그거 보여줬어요. 1100억대, 1000억대 막 던지다가 왜 막판에 플러스권 비슷하게 땡깁니까? 야, 나 아직 나도 사 여기서 많이 사뒀는데 여기서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외국인 형 입장입니다. 얘들아, 나도 좀 사뒀다니까. 봐봐, 1월, 2월 초 많이 샀다니까. 이렇게 사서 올렸는데 다 조져버리면 나도 손해나. 좀 적당히 가야지.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고요. 그죠? 아침에 올린 추세 강의. 아침에 올린 추세 강의요? 아침에 뭘 올렸죠, 제가? 아, 일링님. 자, 메모 해드릴게. 방송 중에 보면 쉽게 말해서 그 핵심 필살기 모아놓은 거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생초보, 아니 주식 기초 강의 앞부분 보고 오시면 됩니다. 한 10회 이내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앞부분에 주식의 가장 기본을 딱 해놨거든.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와 저항, 추세, 지정학적 리스크, 그건 빼버리도 상관없어요.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앞부분에 1회부터 한 10회까지 보고 오시고 지지와 저항, 추세 쪽으로 좀 보고 오시면 되겠다. 그리고 바로 옆에 딱 앉아서, 저 바로 옆에 딱 앉아서 모르는 거 다 물어보세요. 하나에서 열 것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음 주 금요일날 1박 2일 강연회 있거든요.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하나콘도에서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서 거제도에서 오신답니다. 그죠? 하고 싶은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힐링님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본인은.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도 몰라서 참여하기가 주저됐는데 뭐가 모르는지 모르니까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오신답니다. 오기 전에 뭐 공부하고 가면 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열정에 박수 쳐드리고 저도 그 열정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이 전념되는 거거든요. 열정을 전념. 제 열정 힐링님한테 전념. 힐링님 열정 저한테 전념. 그죠? 그렇게 해서 전업한 곳으로 같이 손잡고 가요. 빨간 고무장갑 낀 손으로 저도 빨간 티 입고 같이 손잡고 가요. 자, 건설주 플러스건 일단 현대건설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자, GS건설도 그냥 막 적당히 따라가면 돼요. 신세계 5% 육박합니다. 5% 육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안 뜬진다 그랬어요. 얘가 살만한 딱 자리예요. 여기가 어저께 오늘 딱 살만한 자리인데 뜬진다고요? 재석아 잘 좀 들어봐. 까는 건 아니고 재석이 너는 이런 거 넣으면 어떡할까요? 매도할까요? 자꾸 물어보잖아. 장대 양봉인데 던질 필요 없다고요. 들고 가. 앞으로 이런 거 넣으면. 알겠지? 듣고 있냐? 듣고 있으면 응답하라. 오바. 너도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귀에 이어폰 꽂고 방송 들으면서 일해. 재석아. 안 듣고 있는가 봐. 응? 개개별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올라갑니다. 신세계 올라가요. 무료 채팅방에도 날려드렸어. 신세계 살 수 있다고. 그죠? LG생활건강 살 수 있다 했어. 빠졌습니까? 올라왔어요. 닥터케이 개무시하는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볼게요. 한번 까졌다고 개무시합니까? 우리 듣고 있는, 잘 듣고 있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디스한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신세계 양호 살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자, 마무리합니다. 자, 중국 관련, 그리고 면세,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세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주춤해. 힘없이 올라오던 거, 힘없이 올라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올라왔던 추세, 약간 조정 하루 이틀 받았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그리고 중국 면세점 내지는 소비 화장품 관련 강세 보이고 있다. 수소차 쪽도 조금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지 시장이 그것을 잘 판단을 해내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수익률 잘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한다면 닥터K가 강의해 놓은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될 테고, 방송 난중에 녹화 방송 보시면 말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하시고요. 구독한 이후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중에 10시 반에, 요새 뭐 중국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독자적으로 북미 간의 하노이 선언 결렬로 인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나라와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르든 내리든 별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올라도 별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좀더 집중해서 보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중간중간 참고는 하셔라. 해외시장, 미국 선물 상황, 그리고 중국 상황,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는지 여부, 그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 오늘 매수세 들어오는데 확대되는지, 그리고 개인이 하방으로 베팅하는 풋옵션 늘어나는지, 선물 매도세 늘어나는지 중간중간에 체크하셔라. 그렇게 된다면 땡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